화엄경 제7권 세계성취품 71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세계해가 가지가지 장엄이 있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의 장엄을 설명합니다. 가지가지로 장엄되었단 말이죠. 세계가. 밑에 이제 열 가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른바 혹은 일체 장엄국 가운데에서 상묘운 장엄을 출생함과, 상묘운이란 말은 가장 최상, 이묘한 구름으로 장엄했단 말이죠. 지구상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그 장엄으로 세계를 꾸몄단 말이죠. 혹은 일체 보살의 공덕을 말한 것으로서 장엄을 하기도 하고, 보살 공덕의 공덕을 가지고 세계 장엄한 그거죠. 혹은 일체 중생의 업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설법이죠. 보살 공덕을 말한 것이나 중생들의 업보를 말한 것. 법문도 다 장엄하뇨. 부처님의 법문이 무진장엄이라요. 무진장엄. 업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중생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업보라고 하면은 나쁜 업을 많이 지키도 하지만은 좋은 것도, 좋은 업을 짓는 것도 하나의 업보입니다. 혹은 일체 보살의 원해를, 원의 바다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장엄한 것과, 혹은 일체 삼세 부처님의 그림자를, 영상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했단 말이죠. 불보살이 나오죠, 지금. 보살의 원력이나 부처님의 불상, 불상을 잘 표시한 장엄이죠. 불상도 세계마다 조금씩 다르죠. 장엄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스리랑카 불상하고 중국 불상하고 한국 불상하고 일본 불상하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나라에 따라서. 혹은 일념경에 일찰나 동안에 끝없는 거부, 무변거부 신통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보여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엄함과, 혹은 일체 부처님 몸을 출현하는 것으로서 장엄함과, 부처님 몸을 나타내는 것이 전번에 열의 현상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장엄도 있고, 혹은 일체 보배향 구름을 출현하는 것으로서 장엄함과, 보배 향기로운 구름이니까 보향운을 출현한다 말이죠. 혹은 일체 도량 가운데서 온갖 보배, 묘한 그런 물건의 진보물의 광명이 비추는, 광명을 빛나는 그것을 시현함으로써 보여서 나타내는 그것으로서 장엄함과, 혹은 일체 보현의 행원을 시현하는
것으로서 장엄함이라. 그런 등 장엄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등 세 개의 미진수가 있느니라. 미진수가 있단 말은 장엄이 말할 수 없는 미진수 숫자의 장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다시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지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가라사대 말씀 가사대 광대한 차례가 그지 없으며 광대한 세계의 바다가 끝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청정한 업으로 말미암아 이룬 바라. 청정한 정업으로 광대한 세계가 끝없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가지가지 장엄으로 가지가지 머물러서 세계를 가지각색으로 장엄도 하고 또 세계가 이모냥 저모냥 모두 허공계 머물든지 불보살의 원력에 머물든지 불보살의 유실력에 머물든지 중생의 업보에 머물든지 그렇게 머물러가지고 일체 지방이 다 변만하며 지방세계의 그 광대한 세계가 두루 여기저기 가나 세계가 다 있다 이거죠. 두루 있는 것을 변만이라고 합니다. 변만 지방계라. 지방계 변만하다. 끝없는 책상과 보배 불꽃의 구름이 광대하게 장엄하는 것이 하나의 종류만 아니라 지방 차례에 항상 출연하여 미묘한 소리를 널리 연설하여 설법을 하며 세계에 불보살이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불보살들이 그 세계에서 불사를 하고 설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 멋있는 장엄이죠. 큰 산은 뭐 갖출 것 갖춰야 되죠. 큰 산이 되려면은 기암 교색이 첫째 있어야 되고 계곡도 흘려야 되고 또는 밀림이 울창해야 되고 약초도 있어야 되고 산에 또 사찰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안 좋은 산적까지도 살아야 돼요. 산적도 있어야 산이 깊어야 산적이 살지 산이 적은 산은 산적이 살 수도 없죠. 새와 짐승들, 진금, 기수 그렇게 해서 산을 경험한 거죠. 그와 같이 이 세계를 경험할 때 불보살 중생의 업보와 원력과 여러 가지 그런 보배, 구름, 향기, 향운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설법 같은 것이 장엄을 한 거죠. 보살의 끝없는 공덕의 바다여 가지가지 대원으로 장엄한 바라 가지가지 큰 원력으로 세계를 잘 꾸민 거라 말이죠. 꾸민 것을 장엄이라고 하죠. 장식한다. 차토에 이 세계에 구시의 묘음을 내서 구시란 말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설법을 여기저기에서 설법 소리를 묘음이라고 합니다. 묘한 소리를 내어서 지방의 모든 찰망을 널리 진동하며 지방세계 모든 세계망을 찰망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물같이 많이 모두 얽히고 설키고 조립된 것이 조직된 것이 그물같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망이란 말 많이 쓰죠. 내다망. 내다망도 그 망 아니요? 세계망, 법도 법망, 또 재망, 재석천왕, 인다라, 그것도 인다라 망.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도 망 아니요? 어망.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그 그물같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망을 다 널리 진동하며 중생의 업해가 어부바다가 넓어서 한량 없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입니다. 행위.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죠. 짓는 거. 심지어는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학업이나 도업이나 사업이나 그것도 다 업은 업이죠. 중생의 업해가 넓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그 간보의 간보가 간보에 따라서 각각 부동하여 간보라는 것은 얻는 과보입니다. 감득이라고 감득하는 과보라니요. 간보는 감자랑 여기서 감자는 주로 감득을 말합니다. 감응이나 감득이나 업보라고 해도 되고 감득한 가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냥은 얻을 수가 없죠. 문을 두드려야 열어준다. 안에서 문 걸어잠그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드려야 열어주지요. 그런 두드리는 것이 감입니다. 사실은 종도 두드려야 소리가 나거든. 원래의 이 감자는 느낄 감자지만 느끼어서 얻는 거지만은 이런 자와 통합니다. 이거. 이런 거 있죠. 감응이라는 것이 두드릴 종을 치는 겁니다. 칠 감자. 여기다 손수를 붙이면은 감응. 여기서 부르면은 저기서 대답하는 호응같이 호응이 바로 감응이죠. 그래서 이걸 빼고 그냥 이렇게만 가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종도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흔들면 흔드는 데 대해서 감나무도 흔들면 감 떨어지지요. 그게 감응이요. 뭐 감응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감보란 말이에요. 업을 짓는 것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것을 감보라고 합니다. 그 감보에 따라서 각각 부동하여 얼굴이 다 다르고 마음씨가 마음 용심이 다 다르고 또 하는 짓이 다 다르고 해서 그게 부동한 거죠. 그래서 일체처 장엄 가운데 그런 부류들이 이 세계에 모두 다 사니까 그런 것이 가지각색으로 같지를 아니해서 일체 곳에 장엄한 그런 세계 가운데서 모두 여러 부처님이 능히 연설함을 말미암으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강단에는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야 강단은 의미가 있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 이 세계 장엄된 세계에 나와서 연설을 해야 그야말로 멋있는 거죠. 그래야 참 진짜 장엄이죠. 그게 장엄이라 해서 세계 장엄 중에는 부처님이 나와서 중생 교화하고 설법하는 게 최고의 장엄이라 해요. 삼세에 있는 바 모든 열애가 신통으로 모든 차례를 널리 나타내신 세계의 바다를 찰자가 세계 찰자입니다. 사찰하는 절찰자인데 원래는 전토를 말합니다. 전토. 땅을 토지가 찰이라요. 처음에는 이 찰자 전토 하음 의미 같은데 보면은 이 찰은 전토라요. 전토니까 내가 토지 아니요. 토지. 토지 땅이라고 말이죠. 일정 때 토지 뭐 대화 드라마 많이 나오죠. 그런 토지 같은 토지인데
그것이 이제 또 변해가지고 세계라고 그래요. 원래의 말 출처는. 그게 변해서 절도 되고, 사찰. 모든 차례를 세계의 바다를 널리 나타낸다. 삼세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신통을 가지고 세계 바다를 막 나타내 세계를 여러 가지 세계를 장엄하고 형성하고 세계를 보여주고 그 낱낱 사실 가운데 낱낱 일 가운데 일체 부처님이요 그와 같은 엄정을 그와 같이 장엄하고 청정한 것을 그대는 응당 관찰할지다.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지요. 보살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그 도를 집에 가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장엄불토, 불국토를 장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중생이 살 수 있는 터전부터 닦아놔야죠. 깨끗이 아주 이 하음 체관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취 중생이요. 중생들은 이제 보살들이 중생들을 교화해 가지고 중생들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중생들의 소원과 중생들의 모든 해탈을 다 이루어 주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가 성취 중생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정화고 이건 불국토 정화니까 이건 사회정화고 이거는 인류 또 완성이고 인격 완성이죠. 모든 사람들. 인류 완성. 사회를 정화하고 여기는 모든 인류를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인류 구제하는 거. 성취 중생. 크게 나누면 두 가지요. 그것을 엄정이라고 합니다. 엄정이나 장엄불토하고 또는 성취중생 그것을 그대는 응당 잘 관찰할지다. 과거 미래 현재 겁에 지방의 일체 모든 국토여 과거에 있는 세계 현재에 있는 세계 미래에 있는 세계 세계가 항상 수 억억만년 지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도 성주개공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급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 3세죠. 3세와 지방 국토 거기에 있는 바 대장엄을 여러 가지 보기 좋은 장엄을 낱낱이 모두 세계 가운데 보인단 말이에요. 세계 테레비 속에 다 보이듯이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모든 위대한 장엄을 다 나타내 보이며 일체 일 가운데 한량 없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 수가 숫자가 중생 수와 같이 같을 등자 세간에 들어와서 세상에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단 말이죠. 위하여 하여금 보복하여 신통을 일으키사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하여금 중생을 조복한다는 것은 중생을 침복하도록 중생이 굴복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따르게끔 그렇게 번뇌와 악심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조복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통을 보이죠? 친통을 일으키사 이것으로서 국토의 바다를 장엄했단 말이야. 친통과 설법과 광명과 또는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이 세계를 다 장엄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전지전능한 분이 부처님이죠? 이 화엄경 보면 기독교 성경 보면 전지전능한 분은 하나님 뿐인데